자, 이번에는 이정은 5 선수의 로우 샷 맞나요? 맞습니다. 로우 샷이고요. 저는 지금 184야드에 5번 아이언을 들고 있어요. 5번 아이언? 자, 그리고 바람 한번 확인할게요. 이렇게 들어오니? 네, 앞바람이에요. 앞바람 죽이네요. 5번 아이언 가겠습니까? 아니, 가죠. 안 가는 건 없어. 앞에 떨궈서 불러서라도 내가 보낼게요. 여자는 힘. 네. 낮게 칠을 칠 때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모두가 다 알듯이 공 위치를 오른쪽에 놓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스윙 자체를 조금 더 낮게 걷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낮게. 자, 네. 보세요. 체중이 밑에서 잘 깔려 다니게. 이렇게. 붕붕 떠다니면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낮게 칠 때는 드로우로. 아, 뭐가 많네요. 네. 낮게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 드로우로.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아. 낮게 나오는 걸 보려면 이쪽에서 보여야 돼. 좋은데 공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오케이. 아, 그래. 자, 그리고 저는 낮게 갈 때 핸들 절대 닿지 않아요. 열어요. 아, 오히려요? 네. 어. 그러면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샷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열고 해요. 어, 너무 잘 쳤어요. 근데 드로우는 안 걸렸어요. 네, 그 간만에 쳐서 그래. 오랜만에 쳐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로우 나게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번에. 드로우 쳐야지 갈 것 같아. 아니, 공은 다 갔어. 아, 그래? 어, 공은 다 그냥 갔네. 오른쪽이야? 그럼 헤드를 너무 많이 열으셨나봐요, 프로님. 저희가 볼을 낮게 치려면 헤드를 닫잖아요. 그럼 그린에 떨어져서 볼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고 쳐요. 그리고 제 몸으로 컨트롤 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우. 진짜 좋았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한번 쳐봐도 돼요? 아, 저는 5번 아이언이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니, 당신은 5번 아이언이에요. 아, 5번 아이언이 없어요. 5번 아이언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4번 아이언도 없겠네요, 그럼 당연히. 아, 당연히 없죠. 왜 없지? 사실 앞바람 많이 불어서 낮게 쳐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채를 굉장히 여유 있게 잡고 진짜 70%만 스윙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힘으로 막 눌러서 더 친다든지. 네. 손을 뭐 더 이렇게 한다든지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해봤는데 오히려 백스핀만 많이 먹어서 공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앞바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바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앞바람이 없으니까 5번 아이언으로 낮게 한번 쳐볼게요. 공 위치를 살짝 오른발에다가 옮기고요. 그럼 헤드는 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똑바로 둘게요. 체중 살짝 왼쪽에다 두고. 오, 너무 떴어 나는. 네. 아이. 그래도 뭐 잘 치네요. 칭찬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드라이버 낮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티를 약간 낮게 꽂으셔야 되고 절대 헤드가 페이스가 이렇게 닫히지 않게 놓는 게 1번이에요. 이렇게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낮게 보내겠다고 이렇게 보내거나 절대 안 됩니다. 원래보다 약간 여셔도 돼요. 신기하다. 원래 놓는 것보단 살짝 오른쪽에 가운데로 좀 더 네. 들어온 거죠. 그리고 백스윙을 천천히 가셨다가 제일 중요한 1번 누르고 2번 돌리는 거예요. 눌러 돌려 하시면 됩니다. 눌러 돌려. 보셨죠? 아니,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옆으로 와보세요. 네. 원래 것보다는 공이 좀 왼쪽으로 가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헤드를 여는 편이에요. 조금만 더 열고 오른쪽으로 더 겨냥을 해볼게요. 봤나요? 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나 한번 해볼래? 나도 따라해볼래? 해봐. 공 위치는 거의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에 놔도 돼요. 헤드 닫지 말고. 헤드 절대 닫지 마. 백스윙 천천히 갔다가 엄청 누르면서 돌리세요. 좋아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됐잖아요. 진짜 낮게 갔어. 네. 알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나연이 집에게 최나연 선수입니다. 오늘 드디어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당첨자 발표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약 5일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영상이 올라가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거의 댓글이 1000개가 달렸고요. 약 5일 동안 62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어요. 하나하나 제가 다 읽었는데 우와,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하나 읽고 어렵게 40분을 저희가 추첨을 했어요.
추첨이 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당첨이 되지 못하신 분들께는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이벤트를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다음을 꼭 기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 저의 모습을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도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뭔가 힘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멀리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하고 힘을 되게 많이 얻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느낌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40분의 성함은 저희가 공지를 하지 않고요.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분들께 제가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연락처와 주소를 받고 예쁜 선물을 저희가 안전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10만 구독자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10만 구독자에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도 좀 무겁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골프 지식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항상 구독자님들 생각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나연이 집에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유튜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시합에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